오늘도 시장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 자문 김성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 기술을 칭찬하면서 조선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상승하다가 오늘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네, 최근 조선주는 카타르발 LNG선 대규모 수주에 이어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국내 조선사의 SOS를 치면서 조선주를 비롯한 조선 기자재 섹터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단순히 배만 건조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연간 20조 시장의 MRO 시장을 뚫으면서 군항 건조 프로젝트에 도전을 내고 캐나다 60조 잠수함 건조까지 도전을 하고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실적 개선이 빨라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세트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 기자재도 파생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세트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HD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D현대중공업은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을 내재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로 국내 해양, 방산 프로젝트 수주 및 건조, 인도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력으로 LNG선 수주 외에도 캐나다 잠수함 건조 경쟁까지 참여하면서 최근 주가는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음 살펴볼 기업은 바로 HD현대마린솔루션으로 투자 포인트는 친환경 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 단가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선박량 증가와 현대중공업 엔진 채택률 상승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기말 현금 배당 주당 3,000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데 전일 주가 상승으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하나오션으로 LNG선 수요 증가로 LNG선 운반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HD현대중공업 임원 출신의 LNG선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또한 캐나다 잠수함 건조 시장의 참여와 최근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업체인 SBM 출신의 신일 디프레 상무 영입으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전일 상승이 나온 만큼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장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온 만큼 대형 우량주 역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드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낙폭과대 종목들을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과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만큼 상승한 종목보다는 눌림목 지지가 되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